그나마 걷는 것이 수월하다니. 저거 안 하세요? 반면 우리 할머니는 허리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나 허리 안 아파. 아파야지 뭐. 그건 맨날 아파 약 먹잖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뭔가 두 분이 자리가 살짝 바뀌신 것 같죠? 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신경 쓰이는지 며느리가 자리를 떨고 일어났습니다. 누워만 있었던 것이 죄송했는지 얼른 다리 찜질기를 할머니께 채워드리는데요. 내가 먼저 죽으면 엄마가 신경 쓸 수 없어, 솔직히. 나라니까 아주 저기지, 솔직히. 죽고 살아가면 마음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난. 엄마 죽고. 며느리의 금신만큼 할머니의 마음 또한 무거운데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17에 나한테 시집 와서 어, 여태 사는 거요. 그래요? 그게 몇 살이요? 몇 해 됐어? 82. 그럼 몇 살 됐나? 그래서 몇 해 됐는지 그거 따져봐야 알지. 따져봐. 65년 사셨네요. 에? 와. 60년하고 5년 살았대. 65년. 65년? 훌쩍 남편이 떠나고 병으로 아들을 잃었을 때도 할머니 옆을 지켜준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 몇 살 때 시집 오셨어요? 13살에. 13살에요? 그래요. 신랑도 조금 없고. 할아버지 몇 살이었는데요? 할아버지 나보다 3살 덜 먹었어요. 10살. 그래요? 그래요. 그땐 일본 정치 때 10살만 먹으면 다 일본님이 뺏어갔어. 뺏기지 않으려고 다 놓아줬어, 이렇게. 쫓기듯 어린 남편에게 시집와 살림은 물론 병상 중에 시어머니까지 수발해야 했던 할머니. 할머니도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에? 시집살이. 시집살이는 안 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집 오니까 중풍이 들었어, 이렇게. 예. 중풍이 들어서 뭐 먹고 벌벌벌벌벌 그 밤낮 밥을 비벼가지고 먹여줬어. 예. 퍽퍽한 살림살이 홀로 꾸려가느라 어느새 성격도 거칠고 또 모나지기 시작했다는데요. 50년을 장사를 했어라. 무슨 장사요? 미생 장사지, 자방틀. 아. 저 수원 가서 뛰어다가. 기차 하나밖에 안 댕겼어, 그때는. 예. 기차. 예. 기차 지금 안 댕기잖아. 예. 그 밤낮 기차에서 내려면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 재봉틀에는 할머니의 지난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무거운 재봉틀을 직접 머리에 이고 산고기를 넘으면서 매일 시내에 장사를 다녔다는 할머니. 그래서인지 할머니에게 이 재봉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힘들게 장사하셨던 습관이 남아서인지 언제나 돈에 관해서라면 꼼꼼하다는데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굳게 다쳤던 할머니의 지갑이 술술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외출할 때라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며느리를 곁에 두고 나선 게 두 분 다 꽃단장하신 걸 보니까 어디 좋은 곳에 가시나 봐요. 오늘은 특별히 시내 나들이에 나섭니다. 갑갑해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특별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살랑살랑 코끝을 스치는 봄바람에 할머니의 마음도 흔들흔들. 마침내 기다리던 시내행 버스가 모습이 불안합니다. 거기 안에 가지 말고 들어와. 사람 많은데 여기서 쉰다고요. 위치를 놓고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들으셔. 이리 와, 이리 오셔. 저렇게 말을 안 들어. 할머니는 며느리의 도움 없이도 가뿐하게 계단을 오르는데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며느리는 그저 신기하다고 하네요. 서울도 갔다 오셨다고.